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 시인인 에드가 알버트 게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그의 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은 그것을 말로 하든지 글로 쓰든지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욕설이나 거짓말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친다. 이 말로 인하여 강인한 영혼이 수없이 파괴되고 수많은 목표가 죽어간다. 이 말이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단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도 최고의 선물이요 능력의 원천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란 귀한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의 비전, 꿈 이런 다양한 지도력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공통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저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으며 그 응답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빠르게 응답되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도 하며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인 공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 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 그런 다른 것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기도한 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다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신앙의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저 자신의 고향 땅인 저 모국인 예루살렘이 저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없이 애통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눈물과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다른 어떤 인물처럼 자신이 나서질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한 일에 대하여 이를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했기에 이젠 됐지라고 하며 내 시기와 내 방법과 내가 정한 일에 의하여 일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과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대국인 바사의 저 왕의 권력의 가장 높은 서열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당신의 페르시라고 하면 당신의 근동지방인 강자인 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나타난 나라입니다. 거기에 높은 서열의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만한 권력이면 저 예루살렘 성에 성곽 세우는 일, 성문을 세우는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서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한 후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가 기다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을 내가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창조적 수동형.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거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기에 창조적 수동형이 깊어서 그냥 막연히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다리는 것.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질에 슬픈 마음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한 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삶. 그런 나름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지 아니하면 뒤처지거나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초십부대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빨리빨리 변하지 않으면 서서히 도태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목적과 내용,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게 바로 기다림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기다림이란 단어를 깊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살 나이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차라리 이 행위, 이 말이 없었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살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때 사울의 악신이 들려서 있을 때의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이렇게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뿐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하며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그쯤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공주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터인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크게 달하여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돌아가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사울왕의 끈적인 추격이 있었는지 자기가 죽인 저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모습이 자신이 봐도 비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내 인생에 전개되어 가는 모습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넓은 땅에 다윗이 살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하면 좋았을 터인데, 그나마 위로받을 터인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도 역시 소외당한 자여, 쫓김을 받은 자여, 불량배여, 죄진자들이 약 400명이 모여 다윗을 수장으로 삼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루아침에 불량배 우두머리 된 겁니다. 이 속에 무슨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이나 사무엘상에 고백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부모도 나를 버렸사오니 부모에게마저도 버려받았던 다윗,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 끊어진 인생, 처절하게 버림받은 인생.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그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름 아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굴곡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루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움켜잡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 오늘 니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의 아픔 앞에 기도했지요. 애통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쉽사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고요하게 기다린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내 자리에서 내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삶,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시는 놀란 성취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니헤미야는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다사스다 왕이 니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지. 옛날에 왕 앞에 신하가 근심 어린 얼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더욱이겠죠. 어찌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금신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2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 왕의 이러한 질문에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니헤미야는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니 왕이 좋아합니다. 얼굴에 근심스러운 얼굴, 묻지도 않았는데 왕이 알아채우고 니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물음에 니헤미야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시여, 내 집, 내 나라, 내 조국이 저 성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묘실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절호의 찬송 아닙니까? 나 좀 보내주십시오. 저 성각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의 묘실과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성문이 불탔나이다. 여러분, 왜 니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앞뒤에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하면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의 터전이 무너진 그쪽에 자리 잡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선을 올릴 겁니다. 저 스룹바벨과 더불어 1차에 포로 귀하는 사람과 에스라와 더불어 2차 포로에 포로한 사람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도성을 만들어 당신의 왕, 당신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라고 조서 올렸. 그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크게 근심하였더라. 이런 선입견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여, 내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왕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괘씸하냐서 그렇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이 몇일이? 조상의 몇일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문화 가운데 조상들에 대한 특별한 조상장례에 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던 나라, 조상의 몇일이 회파됐다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요 견디기 힘든 일인 이것을 알았던 이 니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가게 해달라고 나라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몇일이 회파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연민, 궁일이 여긴 마음. 이 얘기를 듣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 이때 니헤미야는 성의 이스라엘 성의 복원을 위해 예산이며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주변 나라를 위해서 조서까지 써달라고. 여러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가 오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때가 와도 온지도 모르고 가도 간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놓치고 헛발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만히 우리 가운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 그게 물질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영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요? 때가 와도 그때가 그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우왕좌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지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미 문은 닫힌 채 늦어버리고.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신부가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준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때와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로우고 더 넘치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게 니헤미야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왕께서 귀하게 여기시다면 왕을 높이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왜요? 네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니헤미야가 준비한 것이 뭘까요? 마음에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왕을 섬기잖아요. 관계성을. 여러분 관계 잘 맺어도 복 받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요셉에 관하여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은혜를 힘입어 간수장의 은혜를 힘입어 그냥 요셉을 세우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요셉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뭐요? 보디발의 은혜를 힘입어
간수장의 은혜를 힘입다는 무슨 말일까요? 옥중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관계성. 자신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허접하다고 생각하며 소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며 관계성. 느헤미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왕이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말해보아라.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임금이면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성을 다하여 관계를 맺어나가게 준비하잖아요.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 여러분 힘드시죠? 용서하십시오. 하실 일이 없으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때에 필요할 때 있을 겁니다. 어느 땐가 그것이 내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실 때에 비록 지금은 사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자. 잠시 쉬면서 내가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책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의 이야기 있었어요. 이랜드를 하셨던 박성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루게릭병으로 4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답니다. 4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병실에서 4년 동안 3천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 아픔에도 지금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가 주신 것들 헛되고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내가 준비된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다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자 왕이 만난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뭐 예비되고 준비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서 너 왜 얼굴 근심이 가득 차느냐? 예기치 않은 질문이잖아요. 불쑥 들어온 질문이에요. 거기에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자에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잠깐 잠깐 오가는 질문 속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묵도했다. 왕의 물음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삶이 쌓여진 사람은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가능할까요? 그 짧은 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밖의 일들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나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에 대한 관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커요. 내가 당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시는 나에게 왜 문제 주세요?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5천 불이 넘으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3만 불이 넘으면 종교, 그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움받기 위해서. 그러기에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나를 성숙해 하시는 기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기회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바른 관계, 깊은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기도와 기다림이 느헤미야가 성강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남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하여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삶이기에요. 우리의 삶 문제가 많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나를 하고 성숙해 하는 기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문제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동함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 되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장구한 세월의 삶,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